안녕하세요. 세원쌤 기술교실의 세원쌤입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티처블 머신이라는 도구랑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썼을 때 컴퓨터가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마스크를 써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여러분 뭘 하냐면, 여기 크롬 브라우저 있죠? 크롬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기계한테 학습시키는 도구를 한번 써볼 겁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티처블 머신입니다. 뭐라고? 티처블 머신. 자, 티처블 머신. 자, 티처블 머신을 구글에 검색하면 맨 위에 보면 티처블 머신이라는 여기 사이트가 나오죠. 사이트. 요걸 딱 클릭합니다. 그러면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로 갑니다. 자, 티처블 머신 사이트 요렇게 생겼어요. 티처블 머신. 자, 티치가 뭐예요? 가르치다. 티처블은 뭘까요? 가르칠 수 있는 머신 기계라는 프로그램 사이트 이름이죠. 자, 요거는 요 사이트는 트레인 훈련시킨다. 컴퓨터한테 인식시키도록 너의 사진이나 소리, 포즈를 인식시키도록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뭐다? 티처블 머신이다. 티처블 머신. 요거는 구글에서 일반인들한테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간단히 알리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 포즈 가지고 요 지금 학습도 하고 있고, 트리 요렇게 트리 뭐요 소리 가지고 스냅 클랩 요 마시멜로우, 그리고 마시멜로우가 아닌 거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요거로 만들 수 있고, 나 아니면 나랑 걔랑 멍멍이랑 같이 메탈이냐 메탈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Get Started를 누르면 이렇게 New Project를 할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있는데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뭐다? 사진을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소리 가지고 프로젝트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포즈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 만들 수 있는 요세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요세 가지. 요 사진이 뭐다라고 학습시켜 가지고 기계한테 뭐라 대답하게 만들고, 요 사진 뭐다, 요 소리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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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한테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미지를 요거 이용하니까 요거 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래스 1 구분 해가지고, 자, 먼저 마스크를 썼을 때, 마스크를 쓰면 뭐라고 얘가 인상이 좋을까요? 마스크를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게, 글로 인사하게 할게요. 글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크를 쓴 모습을 얘한테 학습시키려면, 지금 웹캠, 쌤은 지금 노트북에 있는 웹캠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웹캠 아니면 업로드,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얘한테 사진 찍은 거 가지고 학습시키려면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노트북에 달려 웹캠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캠 딱 하면, 자, 노트북 현재 모습, 노트북에서 지금 보이는 선생님 모습 보이시죠? 자, 요걸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쌤 현재 마스크를 쓴 모습을 얘한테 뭐라고 인식시킨다? 마스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식시킬 건데, 얘가 마스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할 자료들을 쭉 모아야 되겠죠. 자료들을 어떻게 모은다? Add Image Sample 여기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Hold to Record, Hold to Record. 요걸 딱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걸 인식합니다. 인식. 요 사진을 얘가 지금 뭐로 인식, 학습할 거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학습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마스크를 벗은 모습. 마스크를 빨리 써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빨리 써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모습을 어떻게, 자, 얘한테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 다양한 사진 모습, 요거
이 모습을 어떻게 빨리 써주세요? 라고 이두 가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 더 얘한테 학습시킬 거. 이건 뭐냐면, 하나 더는 이제 뭐, 대기는 없는 모습. 없는 모습을 대기로 할게요. 대기. 요거, 없는 모습을 쭉 대기로 쭉 했습니다. 대기에. 자, 그래서 얘한테 지금 지금 학습시킬 게 뭐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마스크 쓴 모습에 대해서 학습시키고, 마스크를 벗은 모습 학습시키고, 아예 없는 모습을 학습시키기.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한다?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트레이닝 모델 누르면 이 사진들 가지고 이제 얘가 지금 학습을 할 겁니다. 학습. 자, 학습, 훈련 준비 데이터 해가지고 이제부터 학습합니다. 50번 학습하는데 50번. 이 포크라고 하는데 요걸 50을 더 횟수를 더 많이 늘려주면 얘가 공부를 더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되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현재 쌤이 지금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 밑에 보면 아웃풋 출력이 어떻게, 마스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돼 있죠. 마스크를 한번 벗어볼게요. 벗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돼 있죠. 학습이 잘돼 있어가지고 100% 나옵니다. 자,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학습이 잘안돼 있으면, 100% 보세요. 요 마스크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쓰려고 하니까 이거 퍼센트가 막 달라지죠. 이거. 요렇게. 자, 그리고 싹 없어지면 없는 모습 모두 대기로 뜹니다. 대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사진을 쭉 찍어가지고 이걸 학습해가지고 그 학습한 걸 얘한테 모르는 시간에 마스크 써주세요라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시키는 학습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지도학습이란다. 뭐라고? 지도학습. 뭐라고?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뭐냐면, 요렇게 안 주고, 자기가 막 데이터들 보고 난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다? 비지도학습이라, 지 스스로 공부하는 게 비지도학습이거든요. 하여튼, 인공지능 학습 방법에는, 그 나중에 또할 건데, 요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우선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아시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우리가 지금 요렇게 훈련된 모델 요거 있죠? 요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건데, 요걸 지금 요렇게, 지금 모델 시킨 걸 가지고, 이거 텐스플로우로도 보낼 수가 있고, 다양하게, 보낼 수가 있으면 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선 요걸 간단하게, 모델을 이제, 그 간단한 페이지로 한번 보내볼게요. 여기 보시면 간단한 페이지 만드는 건 업로드 있죠. 셰어러블 링크 요거 딱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주소가 나오죠. 주소. 요걸 카피하겠습니다. 카피 하면 요 주소를 여기다 우선 지우고 요게 지금 방금 그 주소입니다. 자, 카피했죠. 자, 그러면 요거 우선 닫고 요걸 나가겠습니다. 요걸 닫고 다시 크롬으로 들어와가지고 방금 그 주소 요 주소만 있으면 이걸 핸드폰에서도 이게 학습된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핸드폰 요거, 지금 핸드폰 뭐 요거를 지금 바로 하면 요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전에 학습된 모델, 요게 지금 나오죠. 요거. 요 모습, 요게, 어떻게, 요게, 요 지금. 마스크. 요런 식으로 요걸 어떻게 핸드폰에서도 할 수가 있다. 요거 벗으면, 그리고 세 가지 대기, 세 가지.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가 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 학습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이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이 학습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딱 마스크를 썼을 때, 컴퓨터가 뭐라, 뭐,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말로 인사하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어떻게?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라고 말하고, 대기할 때는 그냥 조용히 있고, 하는 그 프로그램 한번 간단하게 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냐?
스크래치가 아니고 스트레치 3.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스트레칭 할 때. 스트레치 3. github.io 요 사이트로 갑니다. 요거는 쌤 여러분 학습지 이거 하는 방법을 알려줘. 학습지에 나중에 다시 주소 똑바로 쓸게요. 스트레치 3.github.io 이 사이트로 갑니다. 이 사이트 여기 가면 스크래치를 이렇게 바로 온라인상에서 지금 할수 있는 프로그램 사이트가 뜨는데, 자 요런 사이트가 뜨는데, 자 우리 티처블 머신에서 이용한 그걸 지금 하려면 그 모델을 사용하려면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있죠. 확장 기능 추가하기. 요걸 클릭합니다. 요걸 클릭하면 쭉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확장 도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쭉쭉쭉 뜨는데 마이크로 비트에서부터 포즈, 마퀸, 부태가 쭉 다양하게 많이 뜹니다. 쭉 있는데 우리는 뭘 이용한다? TM2 스크래치, 요거 있죠. TM2 스크래치. 요거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구글하고, 뭐, 가와랩. 옌가와랩.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자, 요걸 이용하겠습니다. 요걸 이용하니까 TM2 스크래치라고 뜨죠. TM2 스크래치. 요 뜨면서, 요거는 카메라를 이용하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카메라가 쭉 뜹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텍스트 음성 변환, 텍스트 투 스피치, 요거 아마존 웹 서비스, 요게 필요합니다. 요두개 가지고 프로그램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고양이가 지금 있는데, 스크래치 상징이 고양이죠. 요거, 고양이 우선 안 보이게 할게요. 열어놓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벤트 있죠. 이벤트에 가셔가지고 클릭했을 때를 클릭해가지고 그대로 드래그 어디에 여기 창에다 옮깁니다. 딱 클릭했을 때 이제 클릭했을 때 이게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거예요. 클릭했을 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 텍스트 투 스피치죠. 텍스트 투 스피치 요거, 텍스트 투 스피치, 여기 가시면, 언어를 한국어로 정하기 있잖아. 언어를, 요거 한국어로 정하기. 요거 언어를 한국어로 정하기. 요거, 여기 밑에 내리는 버튼 누르면, 이런 것들 뜨는데, 언어를 한국어로 정하기. 여기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한국, 영어로 안 하고, 언어 한국어로 정합니다. 자, 요걸 딱 붙입니다. 자, 세 번째, TM2 스크래치 가가지고, TM2 스크래치 가서, 요번에는, 턴 비디오 있죠? 비디오를 켜라. 턴 비디오예요. 비디오를 켜라 해야 되겠죠? 비디오를 끄는 게 아니고. 비디오를 킵니다. 비디오를 켭니다. 자, 됐고. 다음. 자, 비디오가 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여기서 이미지. 이미지 분류 모델, 주소. 이미지 분류 모델, 주소를 여기 쭉. 있는데 요걸 어떻게 요거 어요 주소 요걸 들고 와가지고 요 주소를 어떻게 우리 아까 티처블 모신 그 주소 있죠? 주소를 딱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딱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걸 딱 클릭하면 요런 게 프로그램 지금 실행된 겁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분류 모델을 켜라. 분류 모델을 켜라. 어딨노? 분류 모델을 켜라. 여기 있지. Turn Classification, 요거 있죠? 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off를 어떻게, on으로 딱 킵니다. off. 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언어를 한국어 전하고, Turn Video off를 끄집어 와가지고, on으로 바꾸고, 이미지 분류 모델 주소,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주소를, teachable 모델, 우리 학습한 그 주소를, 넣어주고, 그리고 분류 모델을 켜라 한 거를 오프를 어떻게 온으로 이렇게 딱 변화해줍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기본 세팅이고 그 다음에 자, when receive sound 라벨이 아니고 when receive 어디 갔노? when receive 이미지 라벨
이미지 라벨 요거 보니까 우리 아까 요걸 딱 실행했으니까 요거 요렇게 쭉 나오죠. 마스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써주세요. 대기에 나오죠. 자, 이미지 라벨을 받았을 때 마스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면 지금 티처블 머신에서 학습된 요거 요게 지금 받았을 때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그 다음에 형태로 갑니다. 형태로 가서 형태에서 안녕 말하기 있죠. 안녕 말하기. 자, 한번 해볼게요. 안녕 말안 하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 말하기를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TM2 스크래치 여기 와가지고 무슨 레벨? 이미지 라벨을 말하기로 누르면 이미지 라벨 말하기. 예, 이미지 라벨 말하기. 자, 그리고 어떻게? 텍스트 투 스피치 뒤에서 뭐? 노노노노노. 오,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그냥 말하기가 아니고, 이거 아니고. 지우고 어떻게 해? 이거 안녕 말하기 있죠? 안녕 말하기 한번 해볼게. 안녕, 안녕 안녕, 말하죠.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그리고 난 다음에 안녕, 안녕이라 얘기하지 안녕, 마시고, 안녕이라 얘기하지 안녕, 마시고, 안녕, 뭐 안녕, 이미지 라벨 있죠? 이미지 안녕, 라벨. 이미지 안녕. 라벨 이거 있죠?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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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마스크를 이것도 써주셔서 복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해가지고,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또 복사해가지고,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사해서,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대기.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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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대기할 때 이거 감사합니다. 지우고.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자, 프로그램 다 끝났습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쇼고면,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프로그램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다시 프로그램 쭉 보면, 클릭했을 때, 첫 번째 뭐, 언어를 뭐로 바꾼다? 한국어로 바꾼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비디오를 켜라. 어디서? 비디오를 켜라.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뭐, 분류 모드에 주소를 넣습니다. 우리가 아까 학습한 분류 모드에 주소를 넣고, 네 번째 뭐, 요거, 분류 모델을 어떻게 켜라. 이렇게, 요게 지금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 라벨.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지 라벨. 우리 아까 그 공부시켰죠?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그 모습이 딱 나오면 어떻게, 이미지 라벨.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고,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라고 나오면 어떻게,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빨리 써주세요. 나오고. 그리고 대기 때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 말, 안 말하고. 이렇게. 자, 요렇게 지금 해가지고, 마스크를 써주셔서 자, 여기 감사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거. 마스크를 전체 화면. 써주셔서 요거 딱 감사합니다. 누르면, 마스크를 써주셔서 쇽! 감사합니다. 요 지금 대기 상태죠, 대기. 대기 상태에서, 쌤이 지금 여기 딱 들어가려고 딱,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써주셔서 마스크를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이게 감사합니다. 나오고,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빨리 마스크를 써주세요.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빨리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써주세요. 쇽! 대기고.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 그러면 요거 프로그램들 막 한번 바꿔봅시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우선 좀 빼왔습니다. 자. 자, 요거 지금 계속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요 말하기를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 안녕 얘기하지 말고. 안녕. 안녕. 자, 여기. 안녕. 마스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쇼?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할까요? 됩니다.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쓰셔야.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쓰셔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쓰셔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쓰셔야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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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비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마이크로비트. 자, 지금 마이크로비트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서버 모터 이런 걸 달아서 어떻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할 때는 어떻게 차단봉을 어떻게 차단봉 올리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할 때는 차단봉 내리고 대기할 때도 차단봉 내리고 이런 것도 지금 더 추가로 지금 할 수 있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쌤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쌤 컴퓨터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요거 마이크로비트랑 스크래치고 연결하려고 하니까 연결이 지금 잘 안 돼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오늘 요걸 해가지고 대기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대기 들어가셔도 대기. 됩니다. 마스크를 쓰셔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재미난 것들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창의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고 요 인공지능 프로젝트 가지고 이제 피지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요걸 이어가지고 쭉쭉쭉 하면 좋은데 지금 스크래치 링크가 지금 잘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 기술실에 있는 컴퓨터 좋은 컴퓨터들이 아니고 센 컴퓨터도 지금 별로 좋은 컴퓨터가 아니고 지금 하여튼 스크래치랑 요거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하는 게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다음에는 뭘로 할 거냐면 요 프로그램 안 쓰고 똑같아요. 이거 다 지금 요거 아두이노였죠. 아두이노 가지고 요거 아두이노 가지고 서버 모터랑 요런 걸 활용하는 걸 엠블랙이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안 어렵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틈틈이 점점점 조금씩 어렵고 재미난 인공지능 프로젝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쌤이 나중에 학습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한번 체험해보는 걸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집에 컴퓨터 있는 친구들 지금 한번 요거 해보시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필요한 것도 많이 없고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뭐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해보고, 이런 분야의 창의력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기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 됩니까? 마스크를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쓰셔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마스크를 안녕. 빨리 써주세요. 마스크를 쓰셔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